오빠 엄마 생일 때도 오고 회식도 오고 광고주랑도 오고 아 손 안 쓰네. 안녕, 저는 인터넷 점심시간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몸보신을 하고자 해천탕을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삼원 옥수 해천탕 이곳에 먹으러 왔어요. 사실 배가 고파서 점심을 살짝 조금 먹었는데 비밀이에요. 식사는 안 하셨죠? 그럼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 저도 배고파요. 점심을 먹었는데 네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내가 그 정도로 너를 혹사시키고 있니?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어. 류진열도 봤어요. 눈이 두 번이나 눈으로 얘기했어. 너 말이끌래를 나도 옛날에 나도 그런 적 있어. 아니, 그런 적 있어. 얘 좋아하는 스타일 하정우거든. 하정우 씨가 보고 계시면 어떡하지? 너무 떨려. 누구였지? 최근에 빠진 사람은 저희 주문할 때 아니 두 분이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드실 거야? 우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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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이 근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여기 단골이시래요. 아빠 엄마 생일 때도 오고 회식도 오고 광고주랑도 오고 그게 뭐예요? 이거 알아맞혀보세요. 눈! 목구멍이요. 목적. 그지. 입, 입. 아, 입. 이게 터지면 까만 거 나오는 거야? 아니. 아, 터지는 거는 머리 낙지부터 드셔야 돼. 네. 낙지는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져. 딱딱해져. 맞아. 있는데 가족 오락관 같아. 이거 미나리 맞죠? 미나리. 미나리. 네, 감사합니다. 나는 김치 되게 좋아하고 근데 김치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는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남편이 김치를 안 좋아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마트 다녀오셨어요? 맛있어. 이 국물도 먹어봐야지. 아까 되게 꿉쳐했는데 금세 해가지고 이상하게 맛있어. 우리가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잖아. 어때 밥 먹는 거? 이제 두 번 먹었어. 근데 너무 영광이었어요. 또 나는 내가 스스로가 되게 어린 줄 알아서 인턴이나 막내 기자가 나를 어려워하는 줄 몰랐어. 하긴 나도 대표님 어려워.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너무 순한 줄 알아요? 한 잔 마시면 안 될까? 네, 드세요. 저희야 걱정있지 않냐? 너 이렇게 오는 거 되게 걱정있지 않아? 아, 진짜 맛있어. 탈 것 같아. 전체면, 전복 최대 몇 개. 아 진짜 그 뭐야? 이렇게 햄버거 최대 몇 개, 햄채별 이런 것처럼 좋아해서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 할 때. 난 햄버거는 많이 먹는데. 카메라 끄고 열심히 먹었어. 저번에 저 팥빙수 손으로 덜어주셨잖아. 우리 애들이 빵 터졌어. 엄마 우리한테 드셔면 어떡해요. 잘 먹을게. 아 손 안 씻었네. 국수 먹어야 돼 우리. 익었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먹어봐야 제가 네. 김이 상공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나이가 많으니까 점심 죽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아니었어. 아, 청경채 보니까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마라탕은 사실 안 먹어봤어. 막. 다음에는 한번 마라탕 도전. 너희 맛집 리스트를. 다 먹었지? 네. 아니 잠시만요. OTD. 아 같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앙.